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제3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며. 바울 선생은 남부 헬라의 고린도에 와 있으면서도 북부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런 데살로니가에 가기를 원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타의 사이에 의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로 나갈 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은 동의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므로 하나님 아버지도 기도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우리 기도의 대상이 되고 성령님께도 우리가 기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기도할 수 없습니다. 천사에게 기도해도 안 되고 사도일지라도 사도에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에게만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선생께서는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에 나아갈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인생을 망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른 길이 있고 틀린 길이 있습니다. 바른 길을 가면은 성공에 도달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망합니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인데 어느 젊은 어머니와 어린 아이가 길을 잘 모르면서 기차를 탔습니다. 자기가 내려야 될 기차역에 내려야 갈 길을 찾아갈 수 있는데 조마조마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 내가 그 기차역을 잘 아니까 내가 내리라 하는데 내리십시오. 그래서 안심하고 있다가 기차가 덜컥 섰기 때문에 그분이 여기가 그 역입니다. 내리십시오 해서 그 젊은 부인과 어린아기는 빨리 서둘러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차는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 역에 도착했는데 그 역이 바로 그 여자가 내려야 될 역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기관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까 중지한 것이 그 역이 아닙니까? 그 역에 내려야 될 부인과 어린아이를 내가 그곳에 내리라고 했는데 왜 아까 그 역이 이 역이 아니고 또 역이 있습니까? 아, 아까는 오다가 기차 엔진이 좀 고장이 났어. 잠시 서설 따름이지 그건 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잘못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역에서 내려가지고서 되돌아 그 부인과 애가 내린 데 가니까 황막한 들판에 눈슬이 치는 곳에서 그 여인이 어린아기를 안고 똥꿍 얼어서 죽어 있더랍니다. 잘못 길을 인도했어요. 잘못 길을 인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기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수렁에 빠진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소경 따라 안내를 받으면 다 같이 수렁에 빠진다.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야 됩니다. 누가 인생길을 제일 잘 압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인생길을 잘 알고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성경에는 말하기를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날이 되기 전에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므로 우리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인생길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을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간구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하늘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참으로 잘 사는 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나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삼고 그 하늘나라를 안내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의를 따라서 살면은 우리가
수렁에 빠지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바울 선생께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인도하사 데살로니가로 가게 하옵소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일생을 무사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신랑 만나게, 좋은 신부 만나게, 좋은 직장 들어가게, 좋은 곳에 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절요.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에 더욱 많아 넘치게 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제일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사랑으로 지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사랑에는 다 응답을 합니다. 풀 한 폭이 또 사랑하고 쓰다듬어주면 파랗게 자라고 꽃도 자고 축복해주면 꽃이 참 아름답게 핍니다. 캘리포니아에 귤농사를 짓는데 귤밭을 지나가면서 매일 아침 귤나무를 축복해주신 그 귤나무마다 병충해가 들지 아니하고 정말 1등 상품의 귤을 맺었다는 발표가 여러 곳에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농사를 짓는데도 포도농사 짓는 포도를 향해서 아주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면 사랑을 하는 노래를 들려주면 포도가 그렇게 맛이 있답니다. 며칠 전에 텔레비에 보니까 아주 장을 담그는데 장을 전부 다 담가놓고 난 다음 숙숙 식이는데 노래를 들려주더라고요. 그 장이 무슨 노래를 듣느냐? 여러분, 물은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일본의 유명한 물박사의 보고에 보면은 물을 두고 미워한다면 물 조직이 다 파괴되고 물을 보고 살인하겠다면 너무 형편없이 파괴되고 사랑한다면 물 조직이 아름다운 육각형 물이 되는 것을 증명으로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장도 물로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장을 향해서 숙성할 때 축복을 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아주 육각형 물이 되어가지고 장이 맛있게 당겨지는데 장을 담가놓고 난 다음 욕을 하고 싸우고 야단법석을 하면은 완전히 장이 절단강산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6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다 물주머니입니다. 탈수가 되면 사람 당장 죽어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링거주사 아닙니까? 식염수 주사인 것입니다. 물입니다. 사람은 탈수가 되면은 모든 기관이 다 중지하고 죽습니다. 물 주머니입니다. 60 내지 70%가 물입니다. 이 물은 사랑을 하면 우리 몸속에도 아름다운 육각형 물이 되어서 우리에게 건강을 가져오고 모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면역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부정적이 되면 물이 형편없이 파괴되고 문의 분자가 완전히 잘못되어가지고서 밥을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온갖 몸이 쑤시고 몸에 저항력이 없어지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만물의 원리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고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하지 아니하면 안 돼요. 전도도 그렇습니다. 전도도 말로만 아무리 전도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님 주셨고 예수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린 것입니다. 사랑을 가지고서 전도를 해야 주님의 복음이 진짜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예수를 잘 믿는 부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우리 남편과 자식들이 도저히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 하고 교회를 안 나오니 목사님이 와서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집에 찾아가서 남편과 자녀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부인이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왜 남편이 도와주는 셈 치고 부인 따라 좀 교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애들이 머리를 흔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집 사람은 없을 때 말해주겠다 그래요. 그래 부인 없을 때 밖에서 그 남편을 목사님이 만났어요.
목사님 나는 복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계신 줄 알고 예수님도 계신 줄 압니다. 복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누라 성격이 너무나 나빠가지고서 함은 성을 내면 나나 우리 애들은 초죽음이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있는 것마다 다 던져버리고 나를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그러는 상황에서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라 했는데 우리 아내는 폭력을 행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집사람에게 이 말을 하지 말아주세요 하면 나 맞아 죽어요. 그러나 목사님은 그 부인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당신 남편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안 믿으려는 것도 아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할 때 근본적인 복음의 내용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복음의 내용은 사랑이다. 말로서 전하는 것은 겉모양이고 속 내면의 복음은 사랑인데 당신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냐고 집에서 화내고 걸어 던지고 남편을 발길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애들을 욕을 하고 하면 그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복음은 내용이 없는 허수아비 복음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까지 내용이 없는 허수아비 복음을 전했지 내용이 있는 따뜻한 애정이 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전도를 하라. 몇 주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편하고 애들이 줄줄이 교회를 따라 나왔거든. 그래서 남편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나왔겠냐. 목사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집에서 하루 아주 비싼 찻잔 하나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고이고이 좋아하는 찻잔인데 하나에 15만 원 해요. 그런데 그 찻잔을 내가 잘못해서 깨뜨렸습니다. 나는 그날 이제는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지가 아득하고 이제는 내가 집에서 쫓겨났지 이제는 못 산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그 찻잔을 깨어진 파편을 다 빗자루로 쓸어내면서 여보 어디 안 다쳤어? 어? 아이고 찻잔 파편이 맞으면 아프지 않아? 다쳤어 안 다쳤어? 찻잔이야 또 사면 되지 않아? 안 다치면 됐어. 걱정할 것 없어. 뭐 찻잔 하나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지 않은. 아니 뭐 이 남편이 기절초풍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야 이거 정말 목사님이 무슨 기도를 했든지 변화가 다 왔으니 정말 이제야말로 예수 믿는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그 부인 보고 두 말 하지 않고 나도 교회에 따라 나가겠다. 교회에 따라 나왔어요. 왜?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사랑으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따뜻한 감정을 마음속에 넣어주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사랑, 이것보다 더 강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제 텔레비전에서 마약을 하는 어린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고민하는 것 보았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하고 홀로 애를 기르는데 애가 밑으로 나가서 마약을 하고 처음부터 마약에 취해서 어머니를 때리고 발길로 차고 기명을 깨뜨리고 어머니에게 100만 원 내놔라 200만 원 내놔라 있는 돈 다 빼앗아가지고서 마약을 하고 그러고 눈이 휙 돌아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애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도 없는 이렇게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찰에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만나러 가니까는 막 증언을 보고 야 인년아 전년아 영치금 더 넣어라 돈 더 내놔라 화음을 치고 이건 뭐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눈물을 비오듯이 하니 나는 그걸 가만히 보고서 나무 자식 같으면 그럴 택이 있어요. 나무 자식 같으면 뭐 마약을 하든 뒤지든 뭐 관심할 것 없죠. 그런데 내 자식이니까 끝까지 그 어머니가 고통을 당하고 나중에는 이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서 마약 재생문에 들어가서 새 사람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회개하는 장면을 그 텔레비에 나왔는데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은 나는 우리 아들이 직장이 없어도 좋습니다.
돈을 벌어오지 못해도 좋습니다. 집에 와서 나하고 같이 평안하게 밥 먹고 함께 살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가 무슨 노동을 하더라도 아들을 먹여 살리며 함께 살면 위에서 더 큰 행복이 없겠습니다. 그걸 보고 어떤 한 면으로 자면 지지리도 못 났다. 아유 참 부모가 된 것이 왼수다 왼수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 보면은 부모님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근질긴 것은 어떠한 환경도 끊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식이 그렇게 마약을 해서 부모를 짓밟고 고통을 가해도 섭섭한 감정이 생겨도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고 아나운서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이 섭섭하지 않더냐. 왜 섭섭하지 않아요? 나를 보고 욕을 하고 짓밟고 주먹질을 할 때는 섭섭한 생각이 생겼지만은 잠시 또한 뿐이고 또 지나가면 섭섭한 생각은 없어지고 불쌍한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찼다. 나는 그것을 프로그램을 보고 누구를 생각했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근질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아마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왜 저렇게 근질기게 인생을 사랑할까? 저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못된 짓이란 골라서 다 하고 아주 부패하고 부정한 인생들을 왜 저렇게 건질기게 사랑하는가? 왜 저렇게 끝까지 버리지 않고 나중에는 그 자식들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내 죽고 너 살리자. 내 죽고 너 살리자. 그렇게까지 하시느냐? 그 근본은 뭐냐? 어머니가 왜 자식을 그렇게 건질기게 사랑하느냐? 근본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근질기게 붙잡아주는 것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뽑아버리면 여러분 하늘나라는 없습니다. 하늘나라가 왜 그렇게 좋은지 압니까? 천국은 사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지요. 사랑이 없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요 태양같이 사랑이 빛나기 때문에 한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쁨이 넘치는 것이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기쁨이 있으니까 행복하지요. 기쁨이 있으면 어떤 것도 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것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 이외에 뭐 교회를 짓고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고 뭐 지구역장들이 있고 교회 목사가 있고 그건 다 하나의 조직이요. 하나의 형식이지요. 내용은 사랑인데 내용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있으면 허수아비입니다. 허수아비. 밭에 이렇게 쓰여있는 거 보십시오. 모자도 사람처럼 쓰고 있고 옷도 아주 울긋불긋 입고 탁 있지만은 그러나 속에 들어가면 지푸레기밖에 없습니다. 지푸레기. 오늘날 지푸레기 교회가 많아요. 내용이 없어요. 사랑이 사라지면 아무리 교회 조직이 잘 되고 행정을 잘한다 하더라도 제도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의미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왜 유명합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은 종교인이 아니었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길거리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율법주의자인 제사장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종교인입니다. 율법적인 종교는 자꾸만 정죄하고 심판합니다. 벗기고 핥히고 먹칠하고 짓바른 심판을 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다음 레위인이 따라왔습니다. 의식주의자입니다. 교회 와서 형식과 의식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 다 같이 모여서 통성기도 합시다. 성가대 찬송 부르고 그 다음에는 장로님 기도하고 그 다음 목사 설교하고 의식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의식이지만 그러나 의식은 이런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관심합니다. 내가 의식만 집행하면 되었지. 뭐 관심 기울이 뭐냐.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가고 내 11조 헌금 드리고 그리고
또 수요일날 또 시간 있으면 나가고 구역 예배도 보고 종교적인 의식을 다 하면 되었지. 그 다음에 사람이 굶어 죽든 맞아 죽든 불 붙어 죽든 홍수에 떠내려가든 그거는 내 모를 일이야. 내가 상관이 없어. 무관심주의입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심판하는 사람이나 무관심주의적인 종교보라는 율법도 종교의식도 없는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은 개로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은 이 불황당 만나고 피투성이 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옷을 찢어서 붕대로 감싸주고 그리고 짐승의 태와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주었습니다. 왜 주님이 이 사마리아인을 이렇게 높였느냐? 그는 율법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한 것이 가장 위대한 일. 사랑은 율법보다 앞서고 종교의식보다 앞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대인이 율법을 가지고 종교의식을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 그냥 죽어가는 사람 다 곁을 피해갔는데 종교도 없고 의식도 없는 사마리아인이지만은 그는 불쌍히 여겨서 감싸주고 치료해주고 그를 주막집에 데려가서 돌보아 주었으니 사랑을 실천한 이것이 진실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어도 의식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참 종교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날 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성장의 발걸음을 거치고 제자리걸음을 하고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이유가 왜냐? 교회가 율법주의가 되어서 사람을 평론하고 판단하기는 잘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든지 고통을 당하든지 이웃의 슬픔을 첨해 주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회와 동떨어지고 이 세상에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하고 삶을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꾸 남아서 거루감치하고 남을 평론하고 비평하기만 하고 이웃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니까 이웃과 사회도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심 없다. 우리 보고 자꾸 욕이나 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한데 뭐 우리가 그들 복음을 들을 필요가 무엇이냐. 그렇게 되어서 교회와 사회의 연결고리가 끊어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연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도 사랑해야 돼요. 이 지구는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벌레도 같이 살고 물고기도 함께 살고 짐승들도 함께 살고 그리고 풀들도 나무들도 함께 사는 것이 지구입니다. 우리가 독차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뭐 지구는 다 내 것이니 내가 독차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돌보는 매니저로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매니저가 잘못하면 파면당하지 않아요.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인생들은 지구 주인으로서 파면당했습니다. 남발하고 남핵하고 오염식이고 강물이 오염되어서 물고기가 다 죽어나가고 이렇게 만드는 인생들이 어떻게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세상이란 뭡니까? 사람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만물의 주인으로 있고 세상에는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진 게 사람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카더 대통령이 부인하고 로자린 여사하고 종종 싸웠답니다. 그 일국의 대통령이요 침례교 집사이면서 부인하고 자꾸 싸웠어요. 그 왜 싸웠느냐? 만날 약속 시간이 되면은 부인은 항상 꾸물럭꾸물럭해서 늦어요. 하루 대통령은 성격이 정확해서 언제나 모임의 30분 전에 먼저 가 있는 것입니다. 나 닮은 것 같아. 30분 전에 먼저 가 있어요. 근데 부인은 언제나 시간에 늦어요. 그러기 때문에 부인하고 밤낮 싸웠습니다. 저도 다른 것으로 많이 싸우지 않고 시간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모임이 있어. 나는 카더 대통령은 30분 전이지만 나는 1시간 전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집에서 구물럭거리거든요. 그러면 옷 입고 현관에 서가지고서 동동걸음을 하고
가자, 가자, 빨리, 빨리. 아, 나 좀 시간, 나 아직 좀 시간이 안 됐어요. 그럼 나중에 화가 나면, 나 혼자 간다, 나 혼자 가! 그러고 가끔 가다 가면 내가 나와서 나 혼자 차 타고 가버려. 그, 좀 참았으면 괜찮은데, 그날 저녁부터는 완전히 알라스카인 것입니다. 아주 찬바람이 불고 그냥 고통스러워.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기억납니다. 남자는 여자의 삶을 몰라요. 여자는 옷을 입는데도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려서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이 색깔이 맞나, 저 색깔이 맞나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눈썹도 그려야 되고, 립스틱도 칠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남자는 그냥 옷만 걸쳐입고 구두만 신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남자의 생활하고 여자의 생활을 분별하지 못하느냐.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시비거리가 되어서 내내 젊은 시절에 저도 그 때문에 싸웠어요. 싸웠는데 요사이는 안 싸우는 이유가 요사이는 내가 아예 늦어 터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집사람 편에서 자꾸 빨리 준비해 시간 없어. 그래. 아이고 늦으면 늦고 못 가면 못 가고. 사람이 살다가 까꿀로 된 시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미 카드 대통령도 이제 나이가 잡수시니까 나이 먹은 자기 부인에게 생일 카드를 적었어요. 여보 내가 돌이켜보니 지금까지 당신에게 너무나 서둘러서 30분 전에 출발해야 된다고 시간으로 당신을 얽매고 주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카드와 함께 당신에게 시간의 자유를 줍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늦으면 늦은 대로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뭐냐 카드 대통령이 이제 늙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당신 늙으면 늦으면 늦은 대로 따라가고 또 안 가면 또 안 가도 그뿐이고. 그래 그 로자린 부인이 자기 일생에 살면서 남편에게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그 카드라고 했었습니다. 한평생을 늘 시간 때문에 남편하고 다투었는데 남편이 자기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니까 이제 마음 턱 놓고 화장도 하고 몸치장도 하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런 말을 한 것을 읽어보았었습니다. 이해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일방통로가 사랑이 아닙니다. 이해를 해줘야 사랑인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하고 이혼하겠다고 내게 왔는데 내가 그 말 지금도 기억나면 참 재미가 있어. 남편이라고 하는 목사님, 나는 우리 집사람을 꾀지도록 사랑해 주는데, 꾀지도록 사랑을 해 주는데 저게 자꾸 나를 반발한다고. 그러니까 그 부인의 말이, 목사님 꾀지게 사랑을 해주면 뭐합니까? 자기 방식으로만 사랑하는데 꾀지는 내 먹기 싫은 밥을 자꾸 먹으라 그러고 옷도 내가 싫은 색깔의 옷을 사와가지고 입으라 그러라고. 나는 텔레비전 보고 싶은데 지금 자야 된다고 자고 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하는 꾀지게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나도 사람인데 나를 이해해주는 사랑이야 참 사랑이지. 맞았어요. 일방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랑한다고 꾀지게 사랑해도 상대방이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라니까 그거 안 되잖아요. 사랑이란 상대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서 동정하고 그리고 성격차가 있으면 참는 것입니다. 참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참지 못하는 가정들이 파괴돼요. 많은 주의 종들도 가정이 파괴되고 많은 교회 중직들도 성도들도 가정이 파괴된 이유는 참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예 한번 결혼했으면 무덤에까지 간다. 아예 그냥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간다. 참아야 돼요. 인생에 안 참고 갈 수 있는 인생길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생마다 결점이 있어요. 결점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결점이 있어요. 결점을 참고 나가는 것입니다. 중국에는 여러분 사람 대접할 때 가장 좋은 대접이 어떤 대접인 줄 압니까? 깨어진 그릇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릇이 금이 많이 가고 이가 빠진 그릇에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오래오래 집에 간직했던 것을 가지고서 대접을 한다. 그러면 새로운 것 아니고 오래 산전수전 다 긁은 그릇이니까 이 그릇은 축복을 가져온다. 이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가도록 안 깨진 거 보니까 복이 있었으니까 안 깨졌거든. 그래서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간 그릇에 대접을 하면 와 오늘 대접 잘 받았다. 여러분
오래오래 같이 사는데 이빨이 빠지고 금이 간 남편과 아내가 더 좋습니다. 새가 아주 신바람 나는 새 것을 갖다 놓고 좋다고 정하면 그건 복이 없어요. 그거는 아직 장차 이가 빠질 날이 많이 남아있고 금이 갈 날이 많이 남아있어 얼마나 터지고 야단 법석을 해야 될지 몰라요. 이미 이빨도 빠져놓고 금도 안 오면 더 빠질 것도 없고 더 깨질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오래 참는 것, 이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참는 데 행복이 오는 것이지 모든 것을 갈아치우는 데 행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참아야 돼. 참고 견디면. 그러므로 사랑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를 이해해야 되고 상대의 마음을 알아주는 동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참아야 되고 거기에다가 끝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바울 선생이 내가 대사라니까 너희를 사랑한 것까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이해해 주십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했더라면 단 칼에 전부 다 목을 다 날렸을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동정해 주고 우리를 정말 참고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면 또 참고 또 용서하고 또 참고 하루에 7번씩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하고 참고 그리고 사랑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자라나서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을 하라. 사랑을 하라. 사랑이란 그냥 아주 뭐 납작웃음을 웃고 생개비 같이 차! 싸! 그러다가 또 싹 식어지고 그런 것이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여러분 오래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동정하고 인내하고 사랑하자. 따라 말씀하세요. 이해하고 동정하고 참고 사랑하자. 이것은 꼭 우리 부부 생활에도 부모 자식과 이웃 생활에도 반드시 이런 것입니다. 사랑이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할 마음이 생겨서 뜨거워지면 사랑하고 사랑한 마음이 식어지면 그냥 돌아서고 이런 감정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것은 감정이 아닌 내 마음의 작정인 것입니다. 마음의 작정. 내가 어떻게든지 상대를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상대에게 동정을 하고 격려를 해주고 그리고 참고 결점이 있으면 내가 참고 견디겠다. 그리고 사랑을 하겠다.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력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사랑이 넘쳐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이것은 엉터리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노력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사랑하는 것이지 가만히 자연적으로 마음에 분출되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파괴되는데 그것은 사랑으로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어 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참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라. 더욱 사랑이 많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13절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굳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세멘트라면 성령은 물입니다. 말씀을 세멘트를 성령의 물로 이겨서 만들어 놓으면 굳건해져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30년이 되어도 이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던지 몰라요. 왜냐? 이 교회를 저 유명한 삼풍회사가 지었습니다. 자기가 지은 백화점도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는 안 무너진 것은 내가 교회 현장에 불을 켜고 따라다녔기 때문에 세멘트 탓을 할 때 내가 울면서 따라다녔습니다. 나는 건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세멘트를 숙성하고 난 다음 그 부집을 떼니까 모래만 확 나오고 뼈대가 확 드러나요. 내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 지하 공사를 하는데 기둥을 세멘트를 넣었다면서 그 부집을 뜯어내니까
글쎄 장로님 건축관이니까 모래가 다 흘러나오고 쇠만 남았어요. 그러면서 업자가 하는 말이 상풍회사에서 괜찮다는 거예요. 원래 다 이런 거라고. 그래 내가 이게 괜찮아요. 당신 다리에 살을 다 떼버리고 뼈다귀만 세워놓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그러면 돼요. 취소. 새로 해. 세상에 감독까지도 세워놓으니까 산풍에 얻어먹고 난 다음에 괜찮다고 그래요. 나는 내가 여기에서 무덤이 될지라도 건물 못 지어도 좋다. 아직은. 그러므로 새로 해. 그래가 분쟁이 붙고 싸움이 붙으면서 새로 또 하는데 그 모래 저 모래하고 세멘트하고 물하고 섞는 자리에 내가 서서 있었어요. 그 정액대로 넣어라. 그러니까 아 이러면 우리는 공사 계약 새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 남는 것이 없다. 나는 잔소리 하지 마라. 계약은 계약이다. 법정 투쟁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를 짓는데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세멘트, 모래, 물 넣는 정량을 그대로 하라고 따라다니기 때문에 30년이 되어도 이 건물이 얼마나 튼튼한지 깨락하면 안 깨져요. 그거 보세요. 남의 건물은 이게 잘 지어놓고 자기 건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멘트와 물이 잘 조화가 되어야 확실하고 튼튼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굳건해지려면 말씀은 세멘트요 성령은 물입니다. 말씀 없이 굳건한 신앙에 설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굳건한 신앙에 설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과 성령이 잘 배합이 돼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늘나라가 굳건하게 서서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물이 부딪혀도 움찔하지 않아요. 튼튼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공부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매일같이 말씀 읽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 가지고 꼭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말씀 읽고 그 다음에는 기도가 성령 충만할 수 있으니까 말씀 읽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자꾸 흥분에 들떠서 부흥에 가서 그냥 자꾸 노래 나가고 그냥 불쭉쭉 뛰기만 하고 불발했다고 뜨거워지기만 원하는 것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은 그것은 여러분 악세사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거는 원래 말씀과 성령 이외에 다른 거칠이 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베니힌 집회에 가봤죠? 아주 좋죠? 아주 자유롭게 형식도 없이 그냥 계속해서 노래 부르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좋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은 페스티벌에 가서 과자 먹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만 계속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전부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편 맞은 사람처럼 이렇게 가끔 가다가 필요하지 늘 정식으로는 교회 예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런 공식적인 하나님 나라의 예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페스티벌은 1년에 한두 번이면 되지 항상 페스티벌 하면 안 돼요. 저도 가서 기도 많이 하고 참 좋았습니다. 그렇지만 밤낮 그렇게 하라면 못 견뎌요. 나는 3시간 동안 강단에 앉아있다가 오줌통이 터질 뻔 당했어요. 젊은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실수가 되지만 이제 나도 할아버지니까 이 말해도 괜찮아요. 아유 우리 성도들은 앉아있는데 일어서기는 곤란하고 기다리다 안 돼서 나죠. 아이고 굿바이 그곳에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나 그 페스티벌이 좋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잔치하는 기분으로 들떠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음을 굳건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이야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우리는 지상에 있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강림하실 때 그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 성도는 누굽니까? 그 성도는 우리보다 앞서 천당 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뭐 우리보다 앞서 천당 간 사람이 흔적 없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지 벗어버렸지만은 속사람은 지금 천국 낙원에 들어가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최하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간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평신도들 여러분 모두 다 하늘나라 낙원에서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란 하늘나라의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림하셔서 다시 부활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아직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한 영체로서는 낙원에 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날 그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 또한 이 땅에 살아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나팔에 변합니다. 마지막 나팔에 우리는 변화되는 것인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불 때 주님께 함께 내려온 사람들이 다 부활의 옷을 입고 마지막 나팔에 우리도 순식간에 변화되어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서로 만나서 얼싸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즐거워해 우리 다 천사와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원에 가서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말한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 믿고 천당 간 사람은 낙원에, 안 믿는 사람은 음부에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로 하느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만 거룩하지 세상에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떠한 종교도 의식도 형식도 거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러운 마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귀 따라가면 더럽고 추합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등지고 하나님 모시고 우리가 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거룩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똥과 같아요. 배설물 같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더러운 세상에도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따라가면 그 똥이 우리 몸에 묻지 않습니다. 똥이 묻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버님이 처음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고향에 계실 때 그때는 빨갱이들이 자꾸 밤에 내려와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유지였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아버님을 죽이려고 여러 번 우리 집을 습격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피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그게 잠재의식에 있어서 아버님이 꿈을 꾼 것 같아요. 꿈에 빨갱이가 내려왔다. 그래서 놀라서 달아날 데가 없으니까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목만 내놓고 난 다음 똥구덩이 속에 이렇게 빠지가 있었는데 이제 이 기린아들이 지나갔다고 해서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몸에 똥이 하나도 안 묻었더라는 것입니다. 몸은 깨끗한 구덩이 한 마리 안 묻었 깨끗한 그 이야기를 저보고 하시면서 야 이것을 내가 꿈에 꾸었는데 이것이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겠는가. 똥구덩이 같은 세상에 살아도 똥이 하나도 안 묻는다. 왜? 주님이 속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사느냐.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리나 물에 사는 새들 보십시오. 항상 물에 살아도 그 몸에 물이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가한 시간에 오리나 그 새들이 뭘 하는지 압니까? 자꾸 깃털을 입으로 이렇게 핥지 않아요. 기름칠합니다. 기름. 입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깃털을 자꾸 칠함으로 말미암아 물과 기름은 서로 상극이 아닙니까? 몸에 기름을 발라놓으니까 물에 뜨지요. 우리는 성령의 기름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뜨지 세상에 가라앉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요.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이 늘 충만하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